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모자 외래 리발.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라고 바라시던 그 컨텐츠를 할 겁니다. 바로 군소를 잡아서 군소 탕후루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몇 달 전부터 군소 탕후루를 해달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군소 탕후루 컨텐츠를 오늘 한번 실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군소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레츠 오. 이 군소 이 점액질 덩어리 내기로 그 탕후루가 가능한가? 리발. 자, 여러분, 오늘 아주 롯나게 오랜만에 군소래기들을 잡으려고 지금 또 방파제를 넘고 있는데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방파제 오실 때는 꼭 두 명 이상에서 오세요. 근데 저는요, 회차 혼자 왔어요. 리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버린 내기, 미친 내기. 자, 여러분 보세요, 파도가 없죠. 란잔 이럴 때 노래 한 곡 불러줘야 돼요. 아주 잔잔한 노래, 디지털 X. 여러분, 제가 군소를 맨날 맨손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항상 맨손으로 잡으니까 저도 조금 지루해가지고요, 오늘 요 낚싯바늘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렁이는 있어 보이려고. 왜냐면 군소가 지렁이를 먹지 않거든요. 군소래기들은 여기 있는 해초들을 먹는데, 여기 갯강구 개빡치네. 야, 꺼지라고 리발 렉혀. 자,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참군소래기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아, 리발 개군소다, 꺼져.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 세고 물이 잔잔한 날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끼 보이시죠? 저런 이끼 빡 밟고 넘어지면 바로 인생 삭제, 채널 삭제, 어머니 속상해. 보자, 잠깐만, 여기 있어 리발 렉혀. 꼬린 핀볼 마스터. 잠깐만 여러분, 저 뭐야?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야. 잠시만요, 살아있는 거야? 아, 죽었구나. 아, 깜짝이야. 잠시만요. 죽었지? 아, 끝까지 살아있는 줄 알았네. 익은 거 그냥 버린 거구나. 나쁜 레기들, 꺼져 이 레기야. 자,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군소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대롱 리발 오늘 룬소 훌치기. 말씀드린 순간 바로 저 돌팀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낚싯바늘로 가는 겁니다. 걸려야 되는데, 이 레기가 걸려. 야, 걸려야 되는데. 이 군소가 미끄러우니까. 오케이, 걸렸다. 군소 낚시 성공. 크기 괜찮은 사이즈 바로 나왔습니다. 쫙 펴면 발보다 조금 작겠다. 가자 뽀찌야. 보랏빛 너무 뿜지 마. 리발렉이야, 혐오스러우니까. 뽀찌 물 콸콸콸콸콸. 바늘 빼자 바늘. 아이고 아프지. 보랏빛 너무 뿜지 마. 오늘 장갑 안 가져왔다면 버려. 그래, 조금만 가만히 있어 뽀찌야. 왜냐면 오늘 친구 두 마리 더 잡을 거거든. 세 마리 잡아서 군소탕으로 해먹을 거야. 리발렉이야, 꺼져. 군소 낚시하면 재밌네. 근데 잠깐만, 지렁이 끝이 보랏빛으로 염색됐는데 리발? 저 뭐야 위에? 그러면 위에 이상한 해초가 있어요. 와, 색깔 진짜 화려하다. 꺼져, 그냥 해초야. 군소야? 군소색이야, 어딨니? 와, 또 로우나 감정을. 너 살아있는 거 아니지? 얘도 똑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먹고 버린 거예요, 바다에. 여러분, 지금 군소가 안 보이는데요? 군소가 원래 득실득실 해야 되는데. 군소야, 오늘 너를 설탕이랑 아주 꽝꽝 굳혀버려줄게. 자, 이럴 때는 군소래끼가 이 돌 밑에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저 뭐야, 군소야? 돌이야. 돌이네, 리발. 뭐야? 근데 이 와중에 군소래끼 여기다 알을 싸놨다고, 리발래끼야? 군소 알을 낚싯대로 잡아보자. 못 잡겠다. 꾀꼬리, 꾀꼬리. 이건 알이 크기가 큰데? 알을 겁나게 많이 쌓아놨어요. 아니, 놨어요. 알을 놨어요. 쌌다는 게 아니라. 우와, 여기 다 군소라네. 밟으면 안 되지. 내 컨텐츠에 주가 된 레기들인데.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제 가이드 뽀마니에요. 뽀치 플러스 상마니. 자, 여러분, 그 와중에 지금 여기 전복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개딱딱하게 붙어버렸네. 싹카키! 싹카키! 아, 미안해. 죽여. 진짜 미안해. 죽여버려. 미안해, 갈게. 아, 진짜 미안한데 군소래기 안녕. 바로 나왔구나. 자, 낚시 가자. 자, 여기서 늘 가다가 파도에 걸린 것처럼 훌치기. 아, 실패. 훌치기. 아, 파도가 있어서 고난이도입니다. 아래에서 위를 가야겠다. 아래에서 위로 하객진. 오케이. 장군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항수 배웠습니다. 자, 가자 보자. 너도 오랜만에 나는 것 같고. I believe I can fly. 꺼려. 자, 여러분,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낚싯대로 잡으면요, 1타 2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죽고 돈을 못해요. 리발 보자, 너 언제 한번 이렇게 수면 위를 걸어보겠니? 여러분, 군소 알을 롯나게 쌓아놨습니다. 와, 군소 알 진짜 대박인데. 야야야, 꺼져. 나나나. 오, 아, 깜짝이야. 썩은 건데도 계속 군침도네 리발. 야야야야야야. 야, 너 질식한다. 우와, 보랏빛 보세요. 새로운 물로 세수. 렛츠고. 여기로 가서 덩크 리발렉이야. 이런 개 리발렉이. 저는 이 보랏빛이 빨리 씻어줘야 돼요. 빨리 안 씻으면 물로 이렇게 해도 군숭아 물들었다 리발. 자, 여러분 딱 마지막 한 렛기 잡고 갈게요. 뽀마나 군소 좀 찾아줘. 옙, 슝. 자, 여러분 보시면은 해삼 보시고 옆에는 해삼 똥입니다. 리발 레기, 더러운 레기. 꺼져, 그냥 밟아. 아야야, 놔줄게. 오, 뭐야. 자, 여러분, 제 발만한 레기 3마리가 서로 짝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군소는 자웅동체입니다. 자웅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짝짓이라는 행동을 하고 나서 저런 알을 쳐 싸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니까 얘네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내 입으로 말 못하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중에 한 마리 즐기는데 진짜 미안하다. 근데 둘이 즐겨도 되잖아. 자, 이렇게 해서 훌치기 바로 갑니다. 오케이. 야. 1타 3피. 아까 1타 2피 못한다 그랬는데. 1타 3피. 늘 좋고, 매부 좋고, 마땅 쓸고, 죽고, 돈. 낚싯대 끊어질 것 같은데. 팔 덜덜거린 거 보세요. 야, 한 마리 놓고. 야, 한 마리다. 너 그렇게 즐기고 싶, 야, 놔. 야, 미안해. 너희 둘이 하는데 물고문 하는 느낌이다. 가자. 미안해. 너희 둘이 바로 옆에 있네. 알아서 둘이 만나서, 해.
아 진짜 미안해. 인생 최대의 순간에서 내가 널 뺏었다. 근데 괜찮아, 더 달콤한 거 줄게. 바로 설탕 리발렛까?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세상 다 잃은 렛게 지금 데리고 간 도중에, 와 저 밑에 해삼 보이세요? 아니, 저는 이만한 크게 해삼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아 여러분, 아니 이게 우와, 아니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건 진짜 괴물 해삼인데, 괴물 해삼. 야 뭐야, 꺼져라 노래미 렉키야. 와 소름돋아. 그럼 보이세요? 진짜 소름돋았습니다 팔에. 와 무서워요, 꺼져. 해삼 컨텐츠였으면 너 잡아갔을 텐데 너무 아쉽다. 나중에 꼭 잡을게. 오 빨리 가자, 무서워. 너도 무섭지? 아 맞, 너 세상 다 잃었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군소탕으로 조사자벌이 군소새끼 3마리 잡았습니다. 그럼 바로 뒤지러 가자. 라탕 라탕.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랜만에 군소새끼들을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봐라 차차. 와 크기 보세요, 크기. 큰 렉키 두 마리 맞으면 꺼냈는데 제가 지금 총 3마리 잡았죠. 자 그래서 이 렉키들을 바로 지금 손질한 다음에요. 아 이거 보랏빛 떨어지면 바닥이 다 라떼버려.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거 빨리 안 닦으면 넘어다 돼. 리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렉키 바로 리지러 가자. 자 여러분 군소 손질은 뭐 말씀 안 해도 엄청 많이 보여드렸죠. 하지만 오랜만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이야 크기 봐서. 크기 봐사? 절지 마라 리발. 자 그래서 오랜만에 보여드려 라사고르돈 배 바로 가르기. 과감하게 뒤집으면 바로 내장 띵. 바로 떼서 전부 다 버려. 여기다가 다 버려. 야 이거 뭐 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 아니 나중에 걸레로도 한번 써봐야겠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랏빛을 가지고 있는 샘이 있습니다. 터트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손질 끝났는데, 여러분 저는 얼굴 안 먹는 거 아시죠? 라삭 사무라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벌써 한 마리 손질 끝. 저 맥칠 리발 저 멀리 꺼져.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머지 두 마리도 다 해줄게. 라삭 사무라이 꼬르동. 마지막으로 손질한 애기 대가리도 라삭 사무라이. 자 여러분 이렇게 세 마리의 군서가 전부 다 라삭라삭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들 이제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하길 롬나게 조져야지. 부탁한디. 라그레다 주말 좀 빨리 리발레자. 파이어 파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깨기 시작하면 아주 재수 오지게 터져버려서. 아니 잠깐만, 재수 오지게 터져버린 건 오늘 군소탕후루를 처먹는 난데 리발. 꽃이 상식의 쌍마디 바로 립장. 잘가요 리발레끼들아 뜨거. 자 여러분 이 상태로 F를 8분으로 맞춰놓게요. 8분 후에 알아서 꺼진 거예요. 로나 스마트한 레끼. 자 여러분 이제 곧 꺼질 거예요. 곧 밸브가 잠겼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지 렉이야. 자 이렇게 끓인 렉이들은 다시 바로 여기를 옮겨줍니다. 상식이 뽀찌 상마니.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렉이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차가운 물로 아주 식혀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식혀준 렉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띠링.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뭐야 리바 묶여져 있네. 띠링띵.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게 여러분들도 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옛날에 군소포를 먹어보자 해서 군소를 바싹 말려버렸던 기계가 요 기계입니다. 건조기입니다. 자 이 건조기가 왜 필요하냐. 군소 겉에 점액질이 롯나게 많기 때문에 바싹 말려져가지고 점액질을 싹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탕후루에 그 설탕을 입혀야 아주 예쁘게 잘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럼 헌터프랑 리발렛기야 내장 제거하고 바로 건조시켰으면 됐잖아. 여러분 인체에 유해한 군소의 독은 보랏빛에 있지 않습니다. 내장 벽면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독이 리발 아주 사악한 렛기들. 그 독을 익히지 않으면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살려고 익혔어요. 얼쑤? 뭐야 이거 장구가 왜 있어 리발? 열어 올릴게요. 너도 올려지자. 저렇게 예쁘게 삼각형 파깃진 닫아버려. 일단 12시간으로 맞춰보고 중간중간 와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주 바싹하게 익혀가지고 이따 보자 리발 렉기들아. 3시간 정도 흐른 상태입니다. 자 지금 바로 상태 바로 보여드릴게요. 열어 제껴. 자 딱 봐도 좀 많이 건조됐다. 이 속을 보여드릴게요. 개록 같아 리발. 자 여기 보시면은 아직 조금 맨들맨들하고 축축합니다. 손에 살짝 지금 습기가 느껴지거든요. 자 그래서 3시간만 더 있다가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나가리 봉쇄. 잠들어버렸네 리발. 리발 어떡해. 자 여러분 깜빡 잠들어버려서 12시간 동안 건조시킨 군소레키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다행히 지금 물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롬나 딱딱한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와 미친 개 미친 미역 주먹밥처럼 응축시킨 냄새나요 리발.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탕후루로 조사해볼게. 머리 못 갔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탕후루를 만들어볼 건데, 여러분들 탕후루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 되게 간단하게 무슨 냄새야? 아, 고탕으로 먹으니까 제가 혀 좀 마비시키려고 그 명이나물 먹었는데 냄새 롯데네. 군소탕으로 만들어볼게요. 자 먼저 프라이팬. 아니 프라이팬이 아니구나. 냄비야 프라이팬이야. 프라이 냄비. 자 그리고 설탕 한 컵. 와자자자자자. 물 반 컵. 그리고 물 엿 두 큰술. 부탁한디. 와야. 자 여러분 여기서 꿀팁이 뭐냐면요, 절대로 이래기를 저으면 안 돼요. 알아서 녹을 때까지. 그러면 이 탕후루에 대한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탕후루잖아요. 탕후루의 묘미가 뭐예요? 겉에 바삭함 그것도 맞는데 또 다른 거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꼬치가 필요합니다. 꼬자 사무라이.
마무리 꽂아 사모라. 오오 야 롬나 안 꼽히는데? 어 여러분 군소가 박살이 나서요. 제가 지금 군소 컨텐츠만 1년 4개월 하면서 군소가 부러져서 박살 나는 건 처음이야. 기분 좋다. 내가 이긴 것 같아. 자 여러분 이게 3개 꽂았으면 탕후루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까 처음에 끓었을 때 말하는 건 조금 다르게 기포가 좀 느리게 뽁뽁뽁뽁 터지고 있어요. 설탕이 다 녹은 겁니다. 자 그때 기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약불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롬나 심리전. 어 지금인가? 잠시만. 리발 심리전 졌다. 빨리 켜야 돼. 과야. 이거는 진짜 병뚜껑 게임 할 때 여기 이렇게 걸치는 느낌이다, 리발. 자, 여러분 이 상태로 절기가 약간 노란빛이 돌 때까지 또 끓여줘야 되는 거예요. 한 대충 10분 정도 더 끓이면 된다는데 결론이 뭐냐면 탕후루를 할 때 인내심이 롬나 필요해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약간 노르스름해지긴 했어요. 뭐야 이거? 카메라로 보면 하얀데 그 내 눈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노란데? 하얗네. 이거는 분명히 제 눈이 어떻게 된 걸 거예요. 네, 좀 더 지켜볼게요. 자, 여러분 다시 5분 정도 흘렀는데 지금은 완전 노랗죠. 자 이렇게 되면은 턴 오프. 뭐 불 끌 것도 없다 리발. 이게 탕후루 액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군소를 한번 처발처발 해볼게요. 쉣. 이렇게 발려지면 안 되는데 부어줘야겠다. 어허허.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처발처발 했으면은 기름종이 위에다가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굳어 리발 내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바라시던 군소 탕후루를 완성했습니다. 와우 라떼에서요. 윤기 나는 거 보세요. 가운데 요 녀석이 아주 곱게 잘 발려져가지고 약간 이거 그 느낌도 나요. 그 피규어 리발 소장하고 싶어. 자 여러분 피규어 냄새가 아니라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리발 계라떼인데요? 어떤 냄새냐면요 약간 바다 내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개록같은 냄새예요. 진한 미역향 플러스 설탕향이 약간 나는데 그래서 더 역겨워. 이 두 마리는 원래 크기가 이만했던 거 아시죠? 거의 제 얼굴만 했었는데 지금 요렇게 줄었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 정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작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들 절대 얕볼래끼들이 아니야. 자 그러면 군소탕후루 지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작은 래끼부터. 저 혼란스러워요. 왜냐면은 냄새 맡았을 때는 진한 미역향이 계속 나가지고 록같은데 이 겉에도 설탕 보니까 또 침이 롬나 흐르네. 즐겁게 곰팡이 분들이 원하셨던 거잖아. 즐겁게 추베르. 와 진짜 제대로 잘 굳었어. 보세요. 강냉이 다 나가겠다. 안 떼지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롯데 개박살 나는데요. 이게 무슨 맛이야? 와 여러분 이거 신세계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겉에 설탕은 진짜 달고나랑 굉장히 흡사한 맛이에요. 뭐 되게 괜찮은데 하는 순간 설탕이 금방 녹잖아요. 녹으니까 뭐야 입에 이거 검은색 군소 버려. 설탕이 녹으니까 진짜 정확하게 미역향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미역 사탕 먹는 맛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옛날에 막달 사탕 중에 껌 들어가 있는 사탕 있죠? 그거 씹으면은 라가리를 감싸는 듯이 찌익하는 맛이 나요. 뭔지 아시죠? 그 느낌 그 식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옛날에 막달 사탕 껌을 군소로 만들었나? 말이 되냐 리발레꺄? 이게 먹다 보니까요 설탕은 사실 금방 녹쓰는 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의식의 흐름대로 멘트 패해. 설탕이 금방 녹으니까 결국 그냥 딱딱한 군소 먹는 맛이에요 결국엔. 왜 이렇게 화가 나냐. 명이나물 냄새 그립다. 여러분 근데 이게 고구마나 이만한 레끼였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이래끼 한번 먹어봐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바로 먹어볼게요. 만카이. 뭐야 이거 낙타야 니가? 아직 설탕이 안 녹았거든요? 아직까지 잘 자래. 아직까지 롯데스 군소 맛이 너무. 지금 일부러 제가 씹으면서 과정들을 바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 잘 자라는 거랑 밀력향이랑 섞여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설탕이 다니까 침이 많이 나와요. 근데 결국 그 침 상태면은 설탕만 말고 군소 맛이 나요. 할 수 있어요. 못할. 아니 여러분 이거
왜 만들어달라고 하셨어요? 정신 차려? 여러분 따로 리뷰하지 않겠습니다. 씹으면서 전부 다 실제상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이제 이거 하나 남았는데 오 잠깐만 이거 망치로 써도 되겠는데 리발? 그냥 버릴게요. 저건 진짜 먹다가 리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탕후루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요즘 댓글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군소 케이크 리친. 죄송합니다. 그건 안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토 파이어. 어머니한테 새로 나온 사탕이라고 하면 속여볼까? 집 바로 쫓겨나? 버리자.